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 후보 당선자께서는 아마 당내에서 가장 개혁적인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던 가장 현장에 가까운 정치인이셨다고 생각됩니다. 또 생각도 저와 일치한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또 그 정책을 확산하는 데도 크게 역할을 실제로 해왔던 분이십니다. 원내대표 뭐 예결위원장 이런 당직 또 국회직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일을 처음으로 하셨던가요? 하여튼 아주 적어 보이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걸 또 우리 정치권으로 끌고 와서 제도화하는 일들, 정책화하는 일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내셨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단체장 일을 할 때도 실제로 을지로위원회 일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몇 차례 참석했었고 또 실제로 거기서 논의되는 정책안들을 시나 또 도정책에 반영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민생의장, 개혁의장, 현장과 함께하는 의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번 출마하시면서 해주셨던 걸로 아는데 이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또 앞으로도 이 말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국회에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기대는 국회가 국정의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삼권분립, 법치주의라고 하는 헌정질서를 제대로 지켜달라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이 이제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폭주 또 퇴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성과들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국회가 좀 더 전면에 나서서 3부의 한 축으로서 국정의 그 횡포 역주행을 막고 국민의 뜻이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그야말로 민의의 전당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께서 충분히 아주 잘 그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정치는 약자의 가장 강한 무기,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닌 아픈 곳,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정치가 지향해야 될 아주 본질적 가치를 잘 표현하는 또 우리 우원식 후보자님의 신념,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평생 정치 속에서 계속 이 가치와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써오셨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당적을 벗어나서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중립적으로 맡게 된다 할지라도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이 지향과 가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서도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심, 민의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우원식 후보님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온 국민들이 또 많은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주시고 또 이 국가와 국민들의 삶이 매우 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엄혹한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희망도 만들어주시고 국가의 미래도 희망적으로 개척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